오늘 수급 포착주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관련주, 방산 관련주 다 걸쳐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왜 포착이 됐는지 자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우주 방산 중에 우주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주 모멘텀도 작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주항공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 있는 게 동사 같은 경우 소형 SAR 위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신호를 이제 지상으로 쏩니다. 그럼 지상에서 그 신호가 다시 공중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굴곡이 있으니까 높이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데이터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의 이 SAR 소형 위성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심에 이 하나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고요. 초소형 위성 체계 같은 경우 이제 다수 사업에 차별을 좀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지난달이죠. 그래서 5월 말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청에는 최소한 한 2027년까지 연간 1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는 대부분 긍정적인 모멘텀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 동안에는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 뭐 반도체나 조선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예. 우주항공 산업은 글로벌 그래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1%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신생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주항공청을 설립한 다음에 목표는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의 10%를 한국이 가져오자라는 목표예요. 지금부터 10배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장기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방산인데 지난달에 그 글로벌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와 전투기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부터 안테나를 수출하고 납품하는데 이 안테나 같은 경우 레이더 제품 가격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테나를 이 국내 기술로 개발했어요. 그리고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급 계약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레이더 관련된 안테나 수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에 레이더가 적용된 유도 미사일이 천궁2입니다. 이게 사우디와 그리고 이라크에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항공기 레이더 부분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무인기에도 이 레이더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가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한 임무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인기에 레이더 탑재가 본격화되면 역시 이것도 동사의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죠. 방산주. 지금 보시면 국지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비화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또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한다는 이슈, 그리고 북한에서 뭐 오물풍선을 우리 쪽으로 날리는 이슈, 이런 식으로 이 전쟁 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국이 군비 투자를 늘릴 수밖에는 없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군비 부분의 GDP를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전 대비해서 한 2배, 3배 정도 군비를 늘렸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군사비를 크게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봤듯이 자국의 군사력 없이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만 자국을 방어할 수는 없어요. 결국 자생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군비 투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방산 부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 시스템은 우주항공, 방산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주가가 뭐 이렇게 낮은 위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 뭐 직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만 원 정도는 가볍게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2만 원이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고점인데요. 한 번에는 돌파는 못하겠죠. 대형주니까. 하지만 하반기에는 한두 차례 두드린 이후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시장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그 성숙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우주 섹터 이 안에서도 좀 성장력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데일리 스피인에서는 이 하나 시스템의 점수가 74.9점, 74점 정도 됐습니다. 높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만점이 95점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 포착주 가볼 텐데
텐데 심텍이에요. 근데 이거 이데리 스피너에서 종목 점수가 더 높습니다. 88점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요거도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차트는 이제 이따가 보기는 할 건데 아무래도 기술적 부담이 좀 적어서 점수가 높게 나온 게 아닌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높으면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돌아서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점수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심텍은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PCB 업체입니다. 네,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거고요.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열면 네, 초록색 판에 이제 납땜이 된 이제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판이 인쇄 회로 기판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 인쇄 회로 기판이 대부분 초록색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까만색 인쇄 회로 기판도 나오고 뭐 성능도 좀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이제 PCB들이 나오고 있고요. PCB 같은 경우 3월부터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튼튼한 고객사를 이미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북미 스마트폰 업체로 모바일 반도체 패키지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심텍이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글로벌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이 좀 많이 침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사용 주기도 2년에서 3년, 뭐 4년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교체도 잘 안 하고 차별적인 성능도 없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잘 교체 안 했는데 최근엔 상황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갤럭시가 이제 S24부터 AI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AI로 유용한 기술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애플도 아이폰에 AI를 당연히 장착할 거고요. 스마트폰을 교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심텍도 이 스마트폰 부분에 들어가는 PCB 부분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고 조정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 반도체 업황이 최근 들어 좀 좋아졌지 재작년이나 작년만 해도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AI에 힘입어서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근데 재고 조정을 작년까지 많이 끝내놨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많이 없고 조금만 실적이 좋아져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크게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온디바이스 AI향 반도체 기판도 공급이 됩니다. 온디바이스 AI 뭐 많이 들어보셨죠?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계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AI를 말합니다. 인터넷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쓸 수 있고요. 당연히 외부 연결이 없으니까 보안도 철저하고 속도도 빠르고 상당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커질 시장이라고 많이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이 동사가 그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소형 칩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판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목할 포인트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적도 간단히 보면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53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역성장이었는데 올해 이것을 확실하게 탈피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차트 포착주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차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네, 네.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3월부터 저점을 높여나가는 흐름 그리고 직전 고점을 네. 오늘 완전히 뚫어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돌파 시도, 오늘은 돌파입니다. 그래서 200일 이평선이 지금 이제 보라선으로 돼 있는데 200일 이평선 살짝 위에 안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만 20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 가격으로는 35,000원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네, 기술적으로는 39,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을 하실 수도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네. 3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핑 양봉. 한 달 사이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집도 했네요. 예, 네, 그런 수급까지 받으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볼 텐데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네. 이거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현재도 24%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이데리 스핀 점수는 74점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네. 네, 기술적인 부담 때문에 점수가 좀 깎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네, 네.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지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영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통신 장치라든지 뭐 통신 솔루션 구축하는 사업도 하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전장 사업부, 그리고 2차 전지 신소재 사업부도 영위하고 있고 건자재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초기가 5월 말입니다. 5월 말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면서 뚜렷한 이슈가 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업에도 조회 공시를 많이 요구했어요. 어떤 이유로 급등하는지 뭐 설명해라. 근데 기업에서도 뭐 뚜렷한 급등 요인은 없다.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해명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급등은 다르죠. 네, 확실한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엔캠과 사업 협력을 하는 기대감이 뭐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엔캠은 전액 제조사죠. 그래서 리튬형 생산업체 EDL을 엔캠과 동사가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됐고요. 상대 기업이 엔캠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캠이 이제 국내 1위 2차 전지 전액 기업입니다. 그만큼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담이 컸던 기업이기 때문에 손잡은 기업 자체가 좋다라는 거고요. 엔켈이 올해 1분기에 그 북미 제품 공급량이 전분기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내에서 이미 대규모의 시설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캐짐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어쨌든 이제 성장이 좀 정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팔리고, 그래서 가격 경쟁, 전기차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저가 전기차 경쟁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엔켈은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성장 시설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네, 규모의 경제, 양적 경제, 가격 경쟁에서 다른 업체 대비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첨단 소대가 이 부분에 대한 호재를 많이 반영했죠.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면 사실 엔켈 모멘텀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또 전환사채 신규 추가 상장에 따른 물량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면서 신주 118만 주가 상장이 됐습니다. 전환가액이 709원이기 때문에 엄청 낮아요. 그래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 물량이 전체 주식수의 1.34%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단타로 붙었던 수급들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보면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되는 위치라고 보여져요. 이게 5일 이평선과 이격도 커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 11,000원, 11,5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뭐 분할 매수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접근은 네, 절대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새 개인과 외국인 기관 또 매수를 했네요.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끝으로 거래량 상의 종목 봐야 됩니다. 이게 또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 의외의 또 반전이 나올 수 있어서 네. 그 종목은 이제 SB인베스트먼트인데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7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회사입니다. 결국은 투자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이제 변동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이죠. 내용을 보면 그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사피온과 이제 리벨리온이 합병을 발표를 했는데, 사피온은 SK 계열이고요. 리벨리온은 KT 투자사입니다. 네,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챗 GPT를 비롯한 데이터 센터 AI 칩을 만드는 팹리스 기업이자 경쟁사였어요. 네, 이 두 경쟁사가 이제는 경쟁을 끝내고 합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을 소모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합병에 성공하게 됐을 때 사상 첫 국내 AI 반도체 유니콘으로 부각이 됩니다. 유니콘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해요. 근데 지금 합병하는 사피온과 리벨리온을 합치면 단순 시가총액만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동사가 리벨리온에 두 차례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200억 정도예요. 절대 적지 않은 투자 규모이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존속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리벨리온 같은 경우 상장 후 기업가치를 2조 원 이상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성공적인 투자였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투자금 대비해서 이제 수익금은 뭐 몇십억에서 뭐 많게는 몇백억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했던 거고, 다만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일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합병에 따른 뭐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너지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현재는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갭상승 이후의 상승폭을 다 토해낸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수혜는 수혜인데 호재는 호재인데 네.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적정 주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차트 한번 보시면 어제 일단 1차적인 급등이 나왔고 이제 오늘 갭상승했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차트로는 좀 안 좋은 차트죠. 장대양봉 이후에 장대음봉이니까 추가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차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재는 분명해요. 그 호재가 어느 정도인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폭을 대부분 되돌리면 다시 재반등할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300원 정도가 이제 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주가가 좀 더 밀려서 2,300원 정도에서 만착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2,300원 정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번 호재의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호재는 분명하니까 기술적인 네. 부담이 없으면 들어갈 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뭐 장중에 18%까지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네네. 다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은 5호장에서 이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라는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네. 가져왔는데요. 어떤 종목? 네, 네, 개인 투자분들께 약간 애증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LG전자입니다. 아, 최근 너무 많이 좀 빠졌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잘 예. 알려져 있지만 예. 잘 주가는 안 가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모멘텀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센터양 냉각 시스템 공급이죠.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그 미국 데이터센터에 냉각 시스템 5만 RT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RT는 냉동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RT가 물 1톤을 24시간 내에 얼음으로 얼릴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해요. 그래서 5만 RT는 정말 엄청난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7년에 그 쇼핑몰 스타필드에 이걸 공급을 했었어요. 그때 규모가 1.4만 RT였습니다. 이것도 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공급한 것은 이것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냉각 시스템 공급은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I 반도체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당히 방대한 양을 처리합니다.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기존 PC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빠르게 식혀줄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이 필수고 그 기술을 LG전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시켜서 AI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가전입니다. 원래 LG전자가 그 가전은 잘했어요. 잘 팔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전 부분의 렌탈입니다. 렌탈 그리고 구독. 네, 렌탈과 구독 서비스. 초기에 이제 고객 같은 경우 목돈 없이도 비싼 가전, 좋은 가전을 일단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을 하기 때문에 뭐 관리에 대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신제품이 나오면 또 바로바로 교체도 해줍니다. 그래서 월 뭐 2만 원, 3만 원 일정 금액을 내면 좋은 가전을 관리까지 받으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20대라든지 30대 가정을 중심으로 이 구독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이 구독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2분기 LG전자의 영업이 9,500억, 전년 동기비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AI가 요즘에 활용된 가전 시장도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 위치를 파악해서 뭐 그쪽으로 뭐 바람을 쏘는 선풍기나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AI 기술이 활용된 가전인데 이 부분에도 LG전자가 이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끝으로 전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전장 사업도 위축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LG전자의 전체 전장 매출 중에 전기차 매출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이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견고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몇 년간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약간 미운오리 새끼 같은 사업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장 부분에서도 적자를 끝내고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고요. 수주 잔고도 상당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전망은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에 한번 보시면요. 이때 네. 급등을 한번 했잖아요. 이게 5월 달에 이제 28일인데 14%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그 AI 관련된 제가 첫 번째 모멘텀 때문에 급등했던 건데 지금을 보시면 그 상승폭을 사실 다 토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고 밑에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 저점부터 보면 네,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부분도 긍정적이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뭐 10만 원 전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 10% 정도 노려보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9만 2천 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데이터 센터 열 잡아라라는 게 이제 LG전자의 특명인 거고 네네. 기존 이제 가전은 잘하는데 구독 서비스 이런 쪽에서도 매출을 잘 당길 수 있을지 오늘 또 고심해서 갖고 온 네, 뭐 공략주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현진 루츠 인베스트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